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도와 전쟁에 참전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일본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심지어 우리 국민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연관이 깊은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임팔 전투인데요. 임팔 전투는 대한민국이 국가 대 국가로서 일본과 추축국의 선전포고를 선언하고 치른 첫 정식 전투였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일본과 추축국에 대항하던 연합국의 당당한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명백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의 동맹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못 알려졌던 이유는 지독했던 일본의 강제 징용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억지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추축국의 병사였다는 끔찍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추축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진영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강제 점령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꾸준히 전 세계에 알렸는데요. 게다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공식적으로 일본의 선전포고를 단행하고 대한민국 광복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임팔 전투에 참전해 심리전과 통신 감청 및 암호 해독으로 미군의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는 비록 나라를 빼앗긴 망명정부 신분이었음에도 명백하게 하나의 자주국가로서 국제적 군사활동을 전개한 것인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전승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심지어 일본의 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국가였음에도 영국 연방과 유럽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연합국, 중립국, 척성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특수 지휘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아직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항해 싸웠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추축국의 일원이었지만 형편없는 졸전으로 전쟁 종료 후 이득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탈리아는 절대로 국방력이 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갖춘 강대국인데요. 실제로 고대부터 근세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군은 전 유럽에서 강력한 군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이탈리아군의 명성은 송두리째 박살 나버리는데요. 오죽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무너진 이유가 이탈리아군 때문이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군은 1940년 6월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 식민 지배 중이던 리비아에서 25만 대군을 꾸려 영국령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사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나 다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본토에서 일어난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 정신없었고 영국은 애초에 식민지가 아주 넓다 보니 이집트에 주둔 중이던 영국군 자체가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즉 이탈리아군이 기동력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진격하기만 한다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이탈리아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영국은 있는 대로 병력을 끌어모아 이탈리아군에 대항했지만 기껏해야 이탈리아 침공군의 4분의 1에 불과한 6만 명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국군이 반격을 시작하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이 기관총을 한 번씩 당길 때마다 이탈리아군 수천 명이 항복하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고작 이틀 만에 이탈리아군 무려 4만여 명이 영국군에 항복해버렸습니다. 반면 영국군 사상자는 고작 500명이었습니다. 이후 자신감이 생긴 영국군은 아예 이탈리아군이 점령 중이던 리비아까지 공세를 이어가는데요. 이탈리아군은 이집트로 침공한 단 한 번의 전진을 제외하고 10주 연속 허무한 후퇴를 거듭하다 이집트에서 정반대에 있는 리비아 벵가지까지 쫓겨났습니다.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친 절체절명의 상황이 돼버린 것인데요. 결국 이탈리아군 지휘부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빈집이나 다름없는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군 본진을 완전히 철수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한데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졸전을 치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졸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탈리아군은 20주의 후퇴 동안 전차 400대와 야포 1300여 문을 잃었고 장군 22명을 포함한 13만여 명의 병사가 영국군에 항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집트를 침공한 이탈리아군 절반 이상이 영국군의 포로가 된 건데요. 급기야도 이탈리아군이 항복을 많이 하니까 영국군 장교가 짜증을 내며 내일 다시 오라고 해 소리를 질렀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탈리아는 이 정도로 형편없는 군대를 갖추고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이탈리아군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군 수뇌부도 혹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야 한다면 1942년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덜컥 자신도 전쟁을 시작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1911년에 시작한 리비아 침공부터 제1차 세계대전, 리비아 내전, 에티오피아 전쟁, 스페인 내전 개입, 제2차 세계대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전쟁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전쟁에 필요한 여러 부수적인 지원 사항이 포함되는데요. 계속되어 온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전쟁 물자를 준비할 시간도 예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침공할 때도 말만 25만 대군이지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경전차만도 못했고 야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총이나 기관총마저도 19세기에나 쓰던 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교들의 지휘 실력이 형편없었는데요. 당시 이탈리아군 지휘부는 자신의 계급을 보전하기 위해 책임 회피에 바쁜 정치군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관해선 관심조차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전투가 시작되었는데도 군 상부에서는 아무런 작전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선 지휘관이 알아서 싸우라는 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나온 이유도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는 전투의 책임을 일선 지휘관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일선 지휘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서 이탈리아군에는 제대로 된 전투 교리도 없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져도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투처럼 일렬로 서서 총을 쏟아 수류탄을 던지고 총검 돌격을 하는 게 전술 전부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협력 작전이나 화력 지원 같은 당연한 전투 교리도 이탈리아군에게는 너무 고차원 전술이라 포병이 포만 쏠 줄 알았지 보병에게 화력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 같은 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반 병사들이 총 한번 쏴보지 않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한마디로 이탈리아군의 썩어빠진 군인 정신이 이탈리아군을 오합지졸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도 군인 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군은 군인 정신 하나만으로 온갖 수라장을 헤쳐나왔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이탈리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국가인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 오랜 기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베트남전 파병 당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사들은 미군마저 감탄할 정도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던 일화는 상당히 유명한데요. 심지어 남베트남 베트콩 지휘부에서는 한국군을 만나면 승리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도망가라라는 지령을 내려보낼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한국군이 연일 승전보를 이어가자 미군이 전투 교리를 배우기 위해 한국군 파병 부대를 견학할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군인이 이런 높은 군인 정신을 갖춘 이유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가치관 조사가 진행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냐라는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응답자 중 67.5%가 싸우겠다라고 대답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고작 13.2%에 불과했고 이탈리아도 37.4%에 그쳤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좋은 예를 한국이 세계에 알려준 것입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외세의 침입으로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주국방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지구 반대편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방위 산업 전시회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전 세계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 건데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영국 언론들도 KF-21의 초도 비행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덩달아 카이 홍보관도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KF-21 비행 장면을 촬영에 가는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번 초도 비행에서 KF-21은 약 33분의 비행 동안 시속 400km로 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냈습니다. 첫 시험 비행인 만큼 천천히 산책하듯 비행 성능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우리 개발진들은 KF-21이 최고 마하 1.8까지 가속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속도에서 4.5세대 동급 전투기 중에서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최신의 전투기들이 마하 2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느려 보일 수도 있지만 첫 국산 전투기를 이 정도의 성능으로 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실력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 전투기는 속도를 늘리는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기본 수십 톤의 중량에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고 인간의 한계치까지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그 속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이자 KF-21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F-22 랩터조차 마하 2.5가 한계입니다. 현대의 전투기로는 마하 3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설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하 2.5의 벽이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8년 전인 1964년에 개발된 미국의 한 정찰기는 자그마치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순간 가속으로 최대 마하 3까지 도달하는 전투기는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찰기는 놀랍게도 평균 속도가 마하 3이었고 최대 속도는 마하 3.3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성능인데요. 이 정찰기가 바로 SR-71 블랙버드입니다. 심지어 SR-71은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이 32.7m에 넓이는 16.9m나 되었고 높이는 5.6m였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과 비교해보면 길이만 거의 두 배가 차이 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게다가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78톤으로 KF-21보다 3배 가까이 무거웠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정찰기가 아니라 폭격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속도 때문에 SR-71에는 미군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과학기술을 빼내고 있다 라는 음모론까지 따라붙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SR-71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정찰기입니다. SR-71이 탄생한 1964년이 냉전의 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대륙은 동과 서로 나뉘었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전 세계가 공산화될 수도 있는 살얼음판 같은 시대가 바로 이 냉전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총성만 없었을 뿐이지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시대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찰 능력이 다른 어떤 군사력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정찰 위성이나 드론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했고 미국은 주로 정찰기를 이용해 소련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SR-71이 개발되기 전인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순항속도 690km의 U-2 정찰기를 무려 26km의 고고도에서 운용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소련의 방공망이 고고도를 요격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련은 보란듯이 U-2를 격추시켜버리면서 미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한순간에 막대한 정찰 공백이 생겨버린 미국이 화들짝 놀라 SR-71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만들어버린 미국의 기술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느려서 격추당했으니까 빠르면 괜찮지 않을까? 아주 단순 무식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스텔스라는 개념이 상용화되지 못했을 때라 주먹구구식으로 소련의 방공망을 정면 돌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궁여지책에 가까웠어도 SR-71의 정찰 능력은 대단했는데요. SR-71에 탑재된 특수 카메라는 24km 상공에서 골프공을 구별할 정도로 성능이 탁월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속도까지 더해지면서 SR-71은 북한 전역을 단 7분 만에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99년에 SR-71을 전부 퇴역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SR-71의 경이로운 속도에 관련된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4,000번이 넘는 격추 시도에도 단 한 번도 격추되지 않았다는 전설은 아주 유명합니다. SR-71은 너무나 빠른 속도 때문에 포착 자체가 어렵지만 어쩌다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격추시킬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레이더에서 발견하고 미사일의 발사 준비가 끝나는 그 짧은 사이 SR-71이 목표 지점을 벗어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과장이 많이 섞인 것 같지만 SR-71이 북한 정찰을 위해 한반도에서도 종종 활동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꽤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공기지 전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에서 이륙한 SR-71은 레이더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대만, 여수, 북한, 만주 순으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전합니다. 말 그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었던 건데요. 물론 현대에는 레이더 기술이 발전한 만큼 SR-71을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대에는 빠른 속도의 전투기가 기술 과시 외에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예상과 달리 미국이 SR-71을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충격적인 선택을 한 건 바로 중국과의 신냉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함인데요. 미국이 공개한 SR-71의 후계기
SR-72는 마하 6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 전문 매체 Aviation Week 보도에 따르면 SR-72는 최소 마하 6 이상의 순항 속도를 갖는 전략 정찰기 또는 전략 폭격기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CEO는 2016년 6월 당시 인터뷰에서 SR-72는 마하 6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 능력을 보유할 것이며 이로써 적이 반응하기도 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이 기체의 주임무는 글로벌 스트라이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미루어 비춰볼 때 SR-72가 극비리에 개발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이 기체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중국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이미 사장된 아이디어의 먼지를 털어낼 만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골방에서 썩어가기만 바라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핵 만능주의입니다. 미국이 핵미사일 단 두 발로 제2차 세계대전을 끝장내버리자 냉전 시대는 핵으로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졌는데요. 고려해야 할 건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는 핵미사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생각이지만 냉전 당시 핵 만능주의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핵 어뢰나 155mm 핵 자주포탄, 핵 파격포 같은 황당한 무기까지 개발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핵무기보다 단연 황당하고 끔찍한 무기는 바로 영국의 핵질의 블루피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게 세계의 패권을 빼앗겨버린 영국은 항상 소련의 침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소련은 유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소련이 미친 척하고 한 발자국만 선을 넘으면 곧바로 영국과의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면 소련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 영국은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공포심에서 나온 게 바로 블루피콕인데요. 블루피콕 연구 단계에서 영국은 서독 북쪽 평야에 블루피콕을 매설하고 소련이 침공하면 폭파시켜 진격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만 봐도 정신 나간 생각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국은 실제로 블루피콕을 개발해버렸습니다. 시제품으로 만들어진 블루피콕은 무게만 11톤에 달했고 폭발력은 무려 10노트였는데요. 폭파 시 자그마치 375m의 분화구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보이와 거의 유사한 폭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블루피콕이 정신 나간 무기였던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살아있는 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닭입니다. 영국은 유사시 블루피콕을 원격으로 폭파하길 원했지만 서독 북부가 생각보다 추워서 원격 기폭 장치가 얼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신이 아닌 영국인들이 생각한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살아있는 닭을 열흘치 모이와 함께 블루피콕 안에 넣어서 원격 기폭 장치의 보온재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박살 내버린 리틀보이 급 핵폭탄을 고작 닭으로 폭파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세상에서 기괴하고 이상한 건 다 영국인들이 만들었다는 속설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천만 다행히도 블루피콕이 사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련을 막는다는 대의명분이 있어도 남의 나라인 서독의 핵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영국에서 서독까지 블루피콕을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처럼 거의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세상을 바꾼 무기는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KF-21 보람에도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의 5세대급 차세대 전투기를 위한 기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연이은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사고가 결렬되었다. 한국의 림팩 참관은 미중 사이에서 유지해온 중립 입장을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다라며 대한민국의 해군력이 성장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원정 강습단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림팩 2022에서 전무후무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은 전 세계 26개국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파견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해군은 단 한 번에 72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마라도함을 기함으로 하여 배수량 7,600톤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배수량 4,400톤의 스텔스 구축함 문무대왕함, 신돌석 잠수함 P3 초계기한대로 해상함대를 구성했는데요. 이 정도면 가히 역대급 전력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림팩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그나마 우리와 해군력을 겨뤄볼 수 있는 일본은 고작 이즈모, 타카나미 등 호위함 두 척과 P1 초계기 한 대를 파견하며 참가국들의 빈축을 샀는데요.
그도 그럴 게 림팩은 가상의 적국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재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확산시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지금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간신히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의 남중국해 침공 시 일본이 어느 편에 붙을지를 의심해봐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림팩의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평화를 인질로 잡고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번 림팩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담당한 원정강습단 단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정강습 단장은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 국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비영어권 국가로서 돌연 대한민국이 최초로 원정강습 단장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정강습은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륙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원정강습단을 지휘하는 단장 임무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대한민국이 맡았다는 것은 우리의 해군력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1990년에 림팩에 처음 참가한 이후 고작 30년 만에 이런 역대급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즉 일본은 지금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초월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국제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유치한 질투심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림팩 훈련 참가를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으로 한국 해군이 원정 강습에서 얻는 경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사고방식은 딱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내로남불이나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죠. 다만 한국이 아직도 중국의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무척이나 자존심 상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원정강습단 임무가 전례에 없던 난이도의 훈련인 것은 맞습니다. 림팩 2022의 원정강습은 기존의 상륙훈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훈련입니다. 심지어 미군마저도 개념만 구상했을 뿐 모든 게 처음인데요. 그런데 그 시작을 대한민국 해군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륙작전은 적 해안의 대규모 병력을 단숨에 투입해버리는 총공격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륙작전은 항상 어마어마한 병사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원정강습은 완전히 새로운 상륙 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륙 전에 원정 전진 기지를 먼저 확보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소규모 인원으로 통신, 방공, 군수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진을 더욱 안전하게 상륙시키는 전술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번 원정강습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우리 적성국들은 도저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새로운 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원정강습단을 새롭게 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원정강습단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링스 해상작전 헬기 2대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9대, 해병대 1개 중대를 훈련단에 포함한 건데요. 심지어 여기에 해군 특수전단 4개 팀까지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이 해군 특수전전단이 바로 그 유명한 UDT-SEAL입니다. UDT-SEAL은 대한민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실전 경험이 많고 훈련도가 높기로 유명한 최강의 특수부대입니다. 원정 강습 임무가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훈련이다 보니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UDT-SEAL을 거점 확보에 투입한 것입니다. 암살, 폭파, 게릴라전 등 일반 부대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전술적 가치로만 따지면 수십에서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무기보다 더욱 값지고 활용 범위가 넓은 최강의 전력입니다. 실제로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임무 목적과 병과에 따라 수십 개의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 위에 특수부대라고 평가받는 대부그루는 실전에 투입될 때마다 탄도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보다 더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그루는 미국 근현대사의 길이 남을 암살 작전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사마 빌라덴 암살 작전인 일명 넵튠 스피어 작전입니다. 미국은 2011년 마침내 오사마 빌라덴이 팔레스타인 안전 가옥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기 위해 대부그루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오사마 빌라덴이 숨어 있던 안전 가옥은 완전 요새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완전 무장한 탈레반 조직원 수십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그루는 고작 25명의 대원으로 단 40분 만에 완전 무장한 탈레반을 제압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암살한 뒤 철수까지 끝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암살이 있었음에도 오사마 빈라덴의 안전가옥 인근 주민들은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저 대부그루가 현장을 떠나는 순간이 되어서야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을 정도입니다. 이 암살 작전 이후로 중국,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척성국 정상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이를 기점으로 푸틴이 자신의 걸음걸이까지 연습시킨 대역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가 꼭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북으로 짝퉁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이 넵튠 스피어 작전을 그대로 모방한 자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영상을 공개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중국 수도 방위 특수부대인 동방신검부대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특수전 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동방신검부대인 암살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한 이상 이제부터는 군사작전의 특수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 중국과의 군사 긴장도가 한껏 높아진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동방신검부대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암살작전 훈련이 국민 선동을 위한 일종의 쇼에 가깝다는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훈련 영상만 보면 이런 의견이 납득되는데요. 동방신검부대는 능목을 타고 넘는 훈련이나 불붙은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는 훈련 등 실전과는 하등 상관없어 보이는 훈련까지 아주 자랑스럽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야 될 것은 훈련 내용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현재 동방신검부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중국 내 이슬람 단체들의 저항이 상당히 격렬한 곳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곳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실전 경험을 쌓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는 달갑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의 특수부대가 서해상이나 북한을 통해 침투한다면 대한민국의 요인 암살이나 주요 거점 파괴 같은 공작 활동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시도해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십 번의 실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특수부대로 인정받은 UDT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수부대는 고작 1, 2년만으로 육성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과 중국의 특수부대는 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UDT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아덴만 여명 작전만 봐도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소말리아 해적이 대한민국 상선을 나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즉각 UDT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요. UDT실이 고작 5시간 만에 17명의 해적을 모두 제압하고 UDT실 돌입전 복부에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인질 21명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했다로 끝내기에는 아쉬울 정도로 경이로운 작전 수행 능력입니다. 인질 구출 작전에서 사망자 없이 작전을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UDT실의 투입 경로가 상당히 제한적인 해상에서 사망자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 특수부대에서도 한국의 UDT실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으로 끝나자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던 세계 굴지의 외신들이 감탄으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특수부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이제 와서 쇼에 가까운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신장 위구르 지역에 투입된 중국 특수부대가 대한민국에서 특수작전을 성공시키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는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원정강습단 훈련을 수행하며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 오늘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